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지방직 7급 자, 한국사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총평과 함께 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11시가 좀 넘었더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경찰 간부 시험은 이제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휴식 시간에 누가 이제 카톡으로 문제지를 좀 보내주셨는데, 이 경관 문제는 뭐 아주 꽤 어려운 문제부터 거의 뭐 만점 방정 문제부터 아주 쉬운 문제까지 골고루 40문제이기 때문에 골고루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제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지방직 7급도 좀 묵직하게 나오겠다 뭐 싶었는데, 결론은 문제가 너무 좀 쉽습니다. 아마도 이제 국가직 7급은 서울시 7급은 이제 워낙 그 적게 뽑으니까 뭐 서울시 고유한 스타일처럼 이제 문제를 아주 지저분하게 내고 어렵게 내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직 7급은 영어가 없으니까 6과목이니까 아무래도 한국사 쪽에다가 변별력을 줍니다. 근데 지방직 7급은 또 여전히 7과목이니까, 아마 지방직 7급은 작년에는 적당히 어려웠고, 재작년에는 올해처럼 아주 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 이제 뭐 적당한 난이도, 2015년은 좀 쉬웠고, 이번 2016년은 적당히 어려웠고, 이번에는 이제 아주 쉬웠습니다. 좀 허탈할 정도로 좀 쉬웠죠. 자, 물론 이제 보면 뭐 작년 지방직 7급이 뭐한 80점, 85점 맞고 합격하는 분위기라면, 이번에는 90점, 95점 뭐 지역별로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90점 맞아도 붙긴 붙겠습니다만은 이제 한국사에서 기본적으로 한 5점은 더 벌어줘야 되는 거니까, 경기도 일행을 넣으신 분들은 한 95점 정도는 받아야 안심을 할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은 이제 뭐, 물론 이제 85점 맞고 붙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사에서 점수를 벌어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90점이나 95점 정도면 합격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국가직 7급보다는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솔직히 난이도를 보면 지방직 9급하고 지방직 7급하고 올해 지방직 9급하고 지방직 7급하고 선생님 뭐가 더 어려워요? 라고 하면 저는 글쎄요라고 약간 좀 아리까리한,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지방직 7급이 쉬웠다는 거죠. 평이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를 사실 뭐 벗어난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35% 7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료를 직접 제시한 문제는 8문제, 좀 적은 편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체감적으로 어려웠던 문제 없습니다. 뭐 난이도 순문제가 전부 난이도 하라고도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중하로 구별하면 순문제 전부 난이도 한데, 만약 5단계로 구별을 하면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 사이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한 두세 문제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요 정도면 우리 동경물고사로 따지면 시즌 2 수준도 아니고 시즌 3 수준도 아니고 가장 레벨이 낮은 시즌 1 수준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즌 1 100번 양보해도 이제 시즌 5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근데 이제 뭐 140분 동안 140문제를 정신없이 푸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뭐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어떤 실수나 그다음에 이제 착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문제 정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한두 문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뭐 90점, 95점이면 그래도 한국사 잘본 축이다. 뭐 제가 지금 뭐 시간이 지금 1시 지금 한 10분 정도, 지금 뭐 애들 뭐 수험생들 반응을 좀 보니까 뭐 95점 만점들이 지금 뭐 카톡이나 이런 게뭐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신 분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쌤이 뭐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뭐또 설렁설렁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직 7급은 원래 국가직 7급보다 쉽게 낸다. 원래 쉽게 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직 9급보다 지방직 9급이 원래 좀 쉬워요. 올해만 역전 현상이 있었던 거지. 알겠죠? 원래 그렇게 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번에는 원래 그 내던 지방직 7급보다 좀더 평이한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하고 지금부터 한 문제씩 한 문제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비책형이 되겠습니다. 비책형.
처음에 시험지를 누가 이제 보내줬는데 B책 형이 셋 다 B책 형이야. D책 형이 아직 없어요. 자, 그래서 갑니다. 1번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역사가를 묻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역사가를 묻고 있는데 뭐 쉽게 기억에는 뭡니까? 신채호 박은식은 민족주의 역사. 그 다음에 백남은 등은 사회경제사학. 자, 그 다음에 이병도 손진태는 실증사학. 1번이 정답이겠죠. 뭐 난이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2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몽골 침입기에. 자, 몽골 침입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몽골의 침입, 자, 몽골과의 어떤 전쟁. 자, 이건 뭡니까? 1231년부터 자, 우리가 이제 1258년에 엄밀히 말하면 강화가 맺어진 거죠. 뭐 개경환도를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1270년까지를 넓게 잡아서 몽골과의 전쟁 시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망이망소이, 만적 등이 봉기를 한 건 요거보다는 뭡니까? 한 30년, 40년 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화천도에 대해서 삼별초가 반대한 게 아니라 개경환도에 대해서 삼별초가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알 같은 말장난을 쳐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니은, 자, 그러니까 디귿, 황룡사 9층 목탑과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리을, 용인 천부곡 전투. 그 다음에 미음, 8만 대장경을 조판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쉽게 4번이 나오죠. 뭐 난이도 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고려시대 가족제도 뭐 자주 나오죠. 작년 지방직 7급에는 요거보다 좀 어렵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매년 주제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쉽게, 자, 고려시대 여자의 재혼은 가능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호주가 된 그 이성계 집안의 호적을 제가 뭐 우리 동경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재 500지에서 많이 다뤘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기역 디귿이 정답이고요. 2번이 정답이고, 여자가 시집을 올 때, 결혼을 할 때 데리고 온 노비에 대한 소유권은 여자가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까? 이게 고려시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자, 4번 문제도 보시면 뭐 쉽게. 자, 요거, 자, 뭡니까? 바로, 사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만은 재정분리사이고, 하늘에 대한 제사를 담당하는 귀신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천군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3번이 정답이 나오고요. 뭐 다른 건 특별한 거 없죠. 뭐 동그라미 1번은 자 누굽니까? 동그라미 1번은 동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자 뭐 옥전은 고구려와 풍속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민면들이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부여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번 같은 문제는 깨알 같은 말장난을 친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습니까? 전두환 정부의 그 유화정책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과외 전면금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80년대는 진짜 아주 뭐 쌤이 대학교 2학년 때 이게 대학생들의 과외가 이제 합법화됐어요. 그전엔 저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물론 이제 과외를 대부분 했지만 그때는 몰래바이트라고 했죠. 몰래바이트. 사실 이제 과외가 금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는 과외가 활성화된 게 아니라 몰래바이트란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이제 과외 전면 금지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신다면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 6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령의 7사. 자, 쌤이 수령의 7사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 뭐라 그랬습니까? 수령의 7사는 좀 알아주셔야 돼요. 제가 PPT로 많이 강조하잖아요. 단순히 이제 행정, 조세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그랬죠. 자, 핵심은 자,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자, 뭐 교육. 알겠죠? 자, 그다음에 사법. 그다음에 이제 군사 조련. 이 세 가지도 한다는 거죠. 조선의 수령이 수령의 7사를 분석해 보면 단순히 뭡니까? 조세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세와 역,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특이한 거죠. 교육, 그 다음에 군사,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사법, 이런 걸 지방 수령이 담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향교 교육의 책임자는 9년의 수령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1번이 들어가야 되고요. 알겠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도 진짜 깨알 같은 말장난을 쳐놨죠. 자, 우리가 이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회 의장, 초대의장 누가 역임됐다고요? 여운형이 아니라 김규식이 역임을 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운형하고 김규식 요거 살짝 말장난을 쳐놨죠. 물론 여러분들이 입법의원 의원선거법을 제정했다. 동남 1번 이런 거 잘 모르겠죠.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잘 모르는 게 나오면 저도 모르면 답 치지 말라 그랬죠. 잘 모르는 게 나오면 물음표 치고 나머지 선택지에서 답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놀랍고 신비한 것은 오답 유도 장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남이 1번 같은 거 함부로 치지 말고 우리가 확실히 진위 판별을 할 수 있는 건 2번과 4번이잖아. 4번은 맞고 2번은 틀렸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난이도 중이라고 부를 만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자, 세종 제2기간이 있었던 사실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일단 니은 삼포의 난은 무조건 빼야 돼요. 삼포의 난. 자, 여러분 삼포의 난을 뺐더니까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남더라. 그렇죠?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가 남더라. 자, 근데 자 여러분 뭐 미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마도주와 계약주를 맺어서 연간 자 뭡니까? 세견선 50척, 세삼이두 200석. 선생님이 이 수치 어떻게 알아 그러십니까? 애우라 그랬죠. 이 수치를 애우라 그랬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2번이 아니라 3번이 더 맞는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8번 문제 틀린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8번 문제 틀린 사람들이 착각을 해갖고 틀린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제 뭐 9번에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뭡니까? 고려 말에 자, 조준의 상소인데 그만큼 이 토지 제도가 문란하다. 그래서 이제 과점법 개혁을 재창하는 그런 사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본 사료죠. 요건 이제 뭐 한국사의 절대 사료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쉽게 과점법 고름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정약용의 저서 목민심서는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세유표는 중앙정치제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흐뭇신서는 사법제도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옵니다. 뭐 거의 대부분 뭐 여러분들이 뭐 8번 문제 조금 고민했을까? 뭐 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를 보시면 요건 누굽니까? 그렇죠. 사부님이 나온다고 제가 이제 경간이나 이런 그 7급 쪽은 이 활빈당이 나온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활빈당은 다른 어떤 강사보다도 제가 활빈당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여러분 활빈당이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자 뭡니까? 신간회가 되겠죠. 신간회.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모두 활빈당과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뭐 현재까지 아무리 뜯어봐도 난이도 중은 아직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간은 자 골품제도, 나는 자 이거 뭡니까? 화랑도죠. 자, 그래서 이제 골품제도나 화랑도는 전부 신라의 제도인데요. 뭐 자 4번에 이건 이제 화백회의를 설명하는 거죠. 화랑도가 아니라 화백회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쉽게 정답이 도출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갑니다. 자, 13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잘 나옵니다 원래. 자, 그런데 뭐 다 좋은데 지금 동그라미 니은이 틀렸죠. 자, 여러분 연통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연통제 어떻습니까? 국내와의 연락망이죠. 이 연통제가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니은은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틀린 건 니은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정답되는 건 몇 번밖에 없다. 2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 자, 금양잠록은 조선 전기가 아니잖아. 금양잠록은 100번 양보해도 농서지교,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죠. 저도 애우란 소리 안 했습니다. 금양잠록은 근데 성종 때잖아. 그러면 3번이 틀렸잖아.
뭐 이거 뭐 고민해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15번 가지고 조금 긴가민가 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도자기, 비단, 서적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고려가 송나라로부터 이제 중원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게 이제 도자기, 서적, 비단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중국에다 수출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삼, 직물류. 인삼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수출품이 아니던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3번하고 4번하고 이제 둘 중에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요거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 나오는 지도 아닙니까? 자,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지금 발해도, 아니, 그러니까 고구려도 아니고, 아, 백번 양보해서 고구려면 모를까? 백제에서 모피류를 중국에다 수출할 일이 있을까? 모피가 날까?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3번이 이게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15번 가지고 까딱 생각 잘못하다 3번 치는 사람도 아마 좀 있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번 문제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뭐 요건 뭐 쉽죠. 자, 발해 3대 문왕이 스스로 뭘 칭했다? 전륜성왕이라고 칭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리을만 빼면 기역, 니은, 디귿. 자, 여러분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7번. 자, 여러분 그 영정조 때 서울들이 설로통상소를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올렸고 실제로 이제 일부 서울들은 규장과 검서관에 기용돼서 활약하기도 했죠.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종 때 우리가 이제 신해허통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들에 대한 신분적 규제가 대폭 철폐되고 완화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이미 서울들이 납속을 통해서 이제 관직 진출을 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이 상당히 고위관직이거든요. 여기에 기용된 사례도 있고 철종 때 뭡니까? 신해허통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7번은 3번이 틀렸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8번 문제. 자, 저번에 이어서 또 가야 문제, 대가야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가야인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봐봐요. 기억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하고 3번하고 낙동강 하류다. 그 다음에 뭡니까? 김구애가 항복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지봉 전설이 있다. 그러니까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이게 다 누구예요? 저 이게 금강가야 아닙니까? 금강가야. 그렇죠? 금강가야고 이 우륵, 가야금 이것만 대가야죠. 알겠죠? 그래서 뭐 정답 될 게 뭐 2번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갑니다. 자, 19번 문제. 자, 저한테 이 문제지를 보내준 친구도 이 19번 하나 틀려서 95점이에요. 자, 여러분.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전부 이미 기출 지문이죠. 3번이 뭐예요? 심한해형 고시잖아. 1905년 2월 22일이지. 지금 일본이 뭡니까?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고 있는 게 바로 1905년 2월 22일 아니야. 자, 근데 여기서 정답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4번밖에 없어. 자, 1952년에 우리가 한국 전쟁 중에 이제 이 발표가 나왔죠. 당시에 뭡니까? 일본이 길길이 날뛰면서 이 독도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무력, 뭐, 우리는 전쟁 중이니까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자, 무력 침탈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울릉도 주민 홍순칠 대장 등을 중심으로 해갖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제 독도 의용수비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이 독도 의용수비대가 여러 번 뭡니까? 진짜 요즘에는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이 당시에 뭡니까? 이게 남는 무기 같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열악한 무장 상태지만 진짜 돌아가면서 독도를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순시선이 몇 차례 이 독도를 뭡니까? 강제 점거하려고 침탈하려는 걸 격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 누구라고? 이 독도 의용수비대의 활동이란 말이야.
이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4번이 틀렸다는 거죠. 일본이 당시 우리 한국 정부가 자, 이 독도, 울릉도 독도, 특히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당시 뭡니까?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계급을 물면서 이 독도는 자, 인마들이 뭡니까?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 19번은 상식적으로 보면 4번이 일본이 이걸 묵인했을 리가 없다. 그 당시에 묵인해놓고 지금 와갖고 거품을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도 일본은 거품을면서 이걸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20번 문제를 보시면 20번은 어떻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그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최익현 부대는 요건 이제 2차 의병 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그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뭡니까? 요건 3차 의병 때 나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4번에 뭐 여기는 최익현이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인영, 허희 등은 주로 이제 양반 유생 출신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합리적인 정답으로 볼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짝이라도 좀 생소할 법했던 게 19번 정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유튜브에다가 독도 관련된 것을 뭐 저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서경덕 교수 뭐 이렇게 저기 뭐죠? 저 국정원 그 댓글 팀장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경덕 교수하고 사부님하고 메가스타디 이 세 쪽이 협업을 해갖고 이 독도에 관한 영상을 찍어서 뭐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죠. 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도 제가 이걸 요 이야기를 이제 그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 이제 20분짜리 수험생을 위한 독도. 라고 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간혹 가다가 1년에 한두 문제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험생을 위한 독도 정도는 영상을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제 사실 자, 올해 이제 이렇게 되면 올해 시험이 다 끝났어요. 올해는 북부 여경 재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토탈 이제 공개된 기출 문제가 올해는 작년보다 20문제가 더 많습니다. 365문제가 공개가 됐어요. 이제 작년은 345문제가 7급, 9급 경찰, 경강까지 해갖고 345문제가 이게 그 뭡니까? 이게 공개가 됐지만 올해는 365문제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 365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9급에서 저희 교재를 벗어난 문제가 몇 문제가 있던가요?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9급에서는 올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9급에서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재를 벗어난 문제가 북부 여경에 한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1차의 ILO가 저희 교재를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2차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경관하고 7급 쪽에서 올해 저희 강의 또는 저희 우리 기본서 또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벗어난 게 몇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지방직은 없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직에서 세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상직도 한두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경관도 한두 문제 있었고, 그래서 365문제가 있는데 저희 강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9급은 없고, 뭐 경찰은 한두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급 쪽에서는 평균 두 문제 정도는 저희 강의에서 살짝 벗어나죠. 뭐 이번에 지방직 9급처럼 전혀 벗어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알겠죠? 7급에서는 이제 평균 잡으면 한 1.5문제에서 2문제 정도 아마 저희 강의에서 살짝 벗어날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죠. 7준생들이 이제 겉멋이 많이 들어가지고 고종 강의론 7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자, 솔직히 올해 국가직 7급이나 올해 서울시 7급처럼 나오면요. 대한민국의 어떤 강의, 어떤 교재를 보더라도 7급은 90점 이상 커버할 수 없습니다. 빵꾸 나면 저보다 더 빵꾸가 나지 덜 빵꾸 나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7금 노선이 확실합니다. 자, 뭡니까? 교과서 범위에서 좀 컴팩트하게 공부하자. 하지만 문제풀이 위주로 이걸 보완하자.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 점수를 올해 국가직 7급이나 자, 올해 서울시 7급처럼 그렇게 극악 난이도로 나왔을 때 현실적인 목표를 90점으로 잡자. 그 다음에 이번처럼 문제가 쉽게 나오면 뭐 거의 뭐 5분, 8분 안에 만점 찍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저희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7준생들은 노선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4분이 고4부 노선으로 갈 건지 아니면 뭐 해동 탐구처럼 학설까지 해가면서 150강짜리 그 다음에 뭡니까 기본서 한 1500페이지 그런 거 볼 건지 알겠죠? 이 두 가지 노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만약에 근데 해동이나 탐구 노선으로 가시려면 한국사에 1년 내도록 자 매주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투자할 각오는 해야 될 겁니다. 저는 7준생들은 한국사 일주일에 8시간 이상 투자하지 말라는 주의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뭘 하셔도 85점, 90점 본인의 노력으로 85점, 90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 한국사 일주일에 8시간만 공부하자. 그리고 자 이렇게 쉽게 나오면 만점 받겠지만 올해 국가직 7급이나 서울시 7급처럼 극악 난이도로 나왔을 때 현실적으로 85점, 90점 이게 현실적인 최선 아니냐라고 저희는 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로 노선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걸로 지방직 7급 자, 분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